안녕하세요. 똑손TV 똑손입니다. 자, 오늘은 유라 29의 N스퀘어에 위치한 하이든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지금 음식 보이시죠? 여기 이태리 식당인데요. 음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가 아는 언니가 여기 오늘 식사를 한번 사준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음식이 너무 청결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스파게티 그리고 이제 좀 있어 피자가 나올 거야. 이제 모짜렐라 피자인데 아 여기 음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이태리 뭐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옥상층에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예쁜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이 진짜 너무 돈을 많이 드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밤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낮에 와도 굉장히 이뻤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는 지금 유라 29, 그러니까 김의 장유 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라 29에 N스퀘어라는 새로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9층에 하이든이라는 이제 그 아까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 바로 위에 이렇게 하늘 정원, 이렇게 그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 가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정원에 굉장히 그 정성을 많이 쏟은 게 느껴지고, 뭐 저는 수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비싼 나무가 많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지금 바다 보세요. 바다 보면 돌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이렇게 형광등처럼 빛나는 거 있잖아요. 형광으로 된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저녁 밤 시간이라 이제 그 양산을 다 이제 접은 상태였는데, 낮에는 여기가 이제 수목이 많고, 그리고 저기 보면 연못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더위를 피하거나 좀 힐링의 공간으로 또는 분위기를 잡기 위한 공간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평일 주중 밤이었거든요. 주중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식당 하이든 그 식당에도 손님들이 좀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야경뷰 보이죠? 야경뷰. 그리고 여기 그 전층 옥상층 전층을 이렇게 다 꾸며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넓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9층에 이제 그 하이든이라는 그 식당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 저 안쪽을 딱 돌아오면 한식집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재즈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저녁 8시 뭐 밤부터 이렇게 재즈 또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바가 있었지만 저는 거기 가보질 않았고 재즈 바에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 계단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이 야외 이 굉장히 넓은 식탁이잖아요. 이 넓은 테이블과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단체에서 이제 놀러를 와서 앉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테이블과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 제 모습 지금 보이네. 그리고 이제 연인들, 가족들, 이제 또 지인들끼리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군데군데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유리로 되어서 보이지만 여기까지 그 9층에 하이든 옆에 재즈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왔지만 이제 내려가는 길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재즈 바로 내려가는 거 길이니까 내려가 볼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찍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마쳤습니다.